김승현, 아 박재혁부터 한상봉까지 2그룹 박세정, 아 변형태 선수 네. 2그룹의 F 진영화, 조기성, 마지막 김재용까지 있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경기가 매 조마다 재미는 보장할 것 같고요. 또 김명훈 선수의 경기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노장 박재혁 선수 네.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 또 변형태 선수가 지난번에 좋은 경기를 보여줬는데 네. 아, 또 이렇게 스타리그에서 가장 또 멋진 경기한 선수 중에 한 명이 이 변형태 선수였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그런 아주 강력한 공격력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조별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응원하시는 선수들이 콕콕콕콕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 매 듀얼 토너먼트 경기마다 응원하시는 선수들 열심히 열심히 응원하시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A조의 경기 보내드릴 텐데 오늘의 경기 확인하겠습니다. 자, A그룹은 누가 뭐래도 어쨌든 지금 김정우와 박수범이 대결하는데 저희 포커스 어쨌든 김정우 선수에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정선희 캐스터가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죽음의 듀얼 토너먼트. 듀얼 토너먼트라는 게 스타리그 관문에 있어서 얼마만큼 험난하고 선수들에게 가혹한지. 근데 김정우는 가혹한 것 정도는 이미 뛰어넘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그 험난했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정우 선수의 또 다른 비상을 한번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포커스가 김정우 쪽으로 맞춰졌는데 박수범이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경기 윤영태 선수와 김태형 선수의 경기인데 윤영태 선수 지난 시즌에 막 재경기까지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그리고 좀 마무리가 좀 허무했었거든요. 네. 예, 칼을 더욱더 아주 좀 갈고 와서 예, 이번에 더욱더 좋은 경기를. 하지만 이 김태형 선수 역시 약간 좀 베일에 쌓인 듯한 느낌. 네. 하지만 그것이 아는 사람들은 아는 또 실력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김태형 선수의 경기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1, 2 경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들을 만나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습을 보이는 김정우, 그의 상대는 박수범입니다. 선수들 만나보죠. 자, 먼저 김정우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진짜 얼마만에 만나는 김정우. 네. 아, 진짜 2014년 9월에 은퇴하고 나서 방송 경기 처음, 소닉 리그 자체도 첫 출전이에요.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스타리그 우승, 대회 역사상 가장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승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맞습니다. 네, 그의 별명 네. 스테르 마크가 굉장히 잘 어울리냐고. 네. 아, 그러네요. 네. 그럼요. 뭐, 이 선수는 뭐, 2007년 데뷔해서 아주 화려하게, 데뷔하고 눈에 띄었었는데, 뭐, 온게임의 마지막 저그 우승자이기도 하고, 네. 아주 다양한 성장을 가지고 있어요. 파이팅이 넘치는 예. 분들이에요. 오, 예. 오, 네. 땡큐. 예. 자, 그런가 하면, 김정우 선수와 대결을 펼칠 선수는 바로 박수범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아쉽게 32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박수범 선수도 잔뼈가 굵었죠. 횟수로 무려 10년 차예요. 네, 10년 차인데 그동안에 뭐 개인리그 우승이나 이러한 타이틀은 없었고요. 팀 내 그런 많은 선수들, 뭐 김태경, 박지호 이런 선수들이 가려지면서 팀 내에서의 그 지분율 이런 부분에 좀 떨어졌지만 이 알짜배기 실력자다. 특히 테란전 잘하는데 여기서 저그에게 또 쉽게 떨어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런 테란전도 보여줘야겠죠. 네, 자, 김정우와 박수범, 아 스웨덴 듀얼 토너먼트의 문을 여는 개막전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과연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김정우 선수의 스타 원 실력이 예전 그대로일지 아니면 모든 포커스가 김정우 쪽으로 가 있는데 박수범 선수가 시원하게 김정우를 꺾고 승자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 이 커플처럼 기대 많이 하고 계시죠? 첫 번째 경기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듀얼 토너먼트 개막전입니다. A조의 첫 번째 대결 김정우 선수와 박수범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요. 자, 맵은 서킷 브레이커. 김정우 선수 모습 보니까 정말 예전 그대로다. 아, 이런 느낌이 드네요. 11시에 포진되어 있었던 김정우, 저그, 그리고 대각선 반대 진영이죠. 네. 프로토스, 타이슨, 박수범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살이 붓기도 하는데 네. 정말 그 날카로운 눈매만큼은 김정은 선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박서원 선수는 조금 변했네요. 조금 네. 보기 좋아요?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더라고요. 약간 그러게요. 예. 아무래도 선수들이 좀 편안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예. 살이 붓는 선수들이 좀 많죠. 아마 저희 그 온겠네 초창기 그때 영상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네, 네, 네. 그렇죠. 왜 그때와는 또 나이도 이제 많이 먹었고요. 네. 아, 오. 그때 가셨었던 티켓을 가지고 오신 야, 거예요? 세상에. 와. 4년 전이네요. 네. 네. 정말 그 추억에. 그렇죠. 약간 그 퇴색됐지만 네. 굉장히 그 티켓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그러게요. 있다는 거 굉장합니다. 네. 그때 진짜 김정우 하면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 1. 16강에서 4차 재경기까지. 그러니까 역대 가장 네. 그 많은 재경기를 거친 선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그걸 겪고 나서 우승까지. 네, 결승에서 이용호 선수를 네. 상대로 불리한 경기에서 역전했었고 마지막 경기에서는 저글러식 끝냈었죠. 네, 저도 휴가 때인데 그때 가서 봤거든요. 엄청 춥더라고요 그때 거기. 감기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감동적인 경기를 보면서 그때 가신 분이 저분이시네. 네, 와, 참 김정우 선수 어떻게 이용호를 이기지 막 이러면서 속으로 봤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만큼 정말 저는 우리 와이프가 있긴 한데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신랑이 있긴 한데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예. 네. 아, 어쨌든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팬 여러분들과 호흡하게 돼서 진짜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연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더 네. 여유롭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김정우 선수가 과연 스타2 이후에 지금 스타1을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란 말이에요. 방송 경기에서 또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은퇴 후에 방송 경기도 처음이고 그래서 김정우 선수 만나봤더니 신인 때 마음처럼 그런 설레임이 있다고 완전 초창기 선수 시절 하던 그런 때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만큼 이제 김정우 선수가 이룬 것들이 있다 보니까 현역 때 네, 그런 어떤 기대치에 부응하게 해서 사실 김정우 선수는 지난 그 스매시 리그 시즌 1 때 이미 준비 가능성이 있었는데 자기 조금 더 준비를 해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완전히 적응을 했고요. 네, 그 자신 있게 좀 나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김정우 선수가 이 박승원 선수에게 아까 뭐 채팅을 서로 엄청나게 채팅을 하시더라고요. 자신감을 좀 많이 내비치면서 나 자신 있다 이런 느낌. 반면에 박승원 선수는 많이 좀 상대적으로 위축된 느낌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프로부 안쪽으로 들어와서 일단 한 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수범 선수하고 지금 A조의 윤용태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 박수범 선수가 윤용태 선수에게 두 번이나 32강에서 만나서 탈락한 그런 아픔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박수범 선수도 이제는 좀 자신의 주인공이 될 필요성이 있죠. 그럼요. 이 어떤 그 경력 자체는 김정우 선수라든가 윤용태 선수 못지않게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 이게 어떤 그 시선이라든가 주목은 다른 선수들이 다 가져가고 맞아요. 네, 박수범 선수가 이번 기회에 이번 스페니스타 리그 시즌2에서 한번 어렵게 챌린지를 또 통과해서 왔잖아요. 네, 맞아요. 관심을 좀 증폭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데뷔 시기가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2007년. 네, 2007년. 그런 만큼 박성원 선수가 아무 저그 좀 어려워 이런 뭐 엄산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오히려 그런 걸 연막작전 쓰고 예, 그런 다음에 실전에서 상대방을 압도하는 예, 그런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고요. 예, 프로게이머하고 게임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직업을 하는데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빛이 나고 아, 그럼요. 어깨 힘 빡 들어가고 이런 네. 상황 한 번 정도 만들어 봐야죠. 그때 또 타이센 뭐 이런 그 아이디 써가면서 박수범 선수 또 화끈한 모습 때 많이 보여줬었고요. 이번 챌린지 데이에서는 지난 시즌에 유일한 아마추어였던 김상곤 선수에게 저그였거든요. 2-0 승리를 거두고 오늘 듀얼 토너먼트에 올라왔습니다. 자, 어쨌든 뭐 과거의 경력과 이런 그 기대치 모든 게 이제 김정우 선수에게 쏠려있지만 박수범 선수가 이 서킷 브레이크에서 이전 2승으로 굉장히 좋은 그림이고요. 네. 지금까지의 과정들이 그리고 현재 분위기도 먼저 네. 들어갔으면 됐는데 그렇죠. 저 미네랄 사이 예, 어떻게든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예, 김정은 선수가 잘 따라가서 피해받지 않았고 뭐 저글링 스피드업 대응까지 봤으니까 이 정도에서 예, 이제 뭐 커세어나 이런 것들 좀 살살 가주면서 뭐 해주면 예, 좋습니다. 네, 자 스카이 반쯤 지어졌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저글링을 좀 많이 뽑게 만들었고요. 캐논 하나로 버티면서
결국 중요한 거는 저 컷의 이후의 과정들이거든요. 예, 거기에서 김정훈 선수를 끊임없이 좀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투스타 게이트 그리고 템플 아카이브까지 준비하고 있는 박수범. 네, 지상군 는 늦지만 원스타 게이트 정도 예상하고 있는 상대에게 투스타 컷에 한 6-7개 정도 모아서 한 번에 뭐 스컬드나 이런 것들을 막아내게 역공가하게 되면 놀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정은 선수는 이런 것을 지금 전혀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역시 위험 요소입니다. 네, 오버로드가 벌써 잡혔기 때문에 안쪽 정찰은 못했죠. 일단 김정은 선수 입장에서는 투스타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게 스컬드로 컷웨어를 모으는 거를 늦추는 효과, 예, 완벽히 제거하기는 힘들 겁니다. 공중을 자극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늦춰놔야만 그 이후에 다크 견제라든가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김정훈 선수. 맞아요. 네, 완전 소수의 다크 템플러를 버티고 투스타 컷이었기 때문에 오버로드가 내 앞까지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크 템플러로 안전한 시간을 버는 그런 전략을 선택을 했는데요. 네, 이걸 아예 모르고 있다가 몰래 모은 컷웨어로 7시에 가서 혹시 스포 없으면 들어가서 대박! 예, 다크템플 암살이 성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 듀얼에서는 무조건 승자전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위한 움직임. 지금 이 포인트가 하나, 중요한데. 그리고 진짜 말던. 아 이거 딱 내기 더워요. 그리고 아까 전에 더워요. 이러면 아 이러면 자 그 전에 잡히겠는데요. 이거는 아, 김정호 하나하나 커트가 좋았어요. 네, 박수범 선수가 살짝 성급했죠. 그러니까 컷웨어가 공업도 안 돼 있고 최소한 공업이라든가 어느 정도 숫자가 6-7개 정도는 돼야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을 텐데 네. 지금은 투스타 게이트를 갔는데 손해를 약간 봤어요. 아, 오버로드 딱 찍히고 있습니다. 네, 설마 스컬즈가 딱 그 위치에 그렇게 많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근데 김종호 선수가 진짜 놀라운 것은 앞마당 지역에 오는 스컬즈와 이거 상대방의 거리는 대각선이랑 멀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스컬즈가 9시 집결해 있었어요. 네. 이게 지금 사실 프로토스와 저그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김정호 선수 위기를 넘겼고요. 이제는 완벽히 부유해지면서 히드라라든가 어떤 그 하이브라든가 이걸 갈 수 있는 판을 만들었어요. 네. 지금 김정호의 날카로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냥 저글링으로 제이멀티 깨버리면 되고요. 네, 스포어랑 오버로드 있으니까 지키면 되잖아요. 네. 야, 날카로운 매정우. 자, 이번 경기도 7시 저글링까지 달려서 깨버려야 돼요, 이거. 그럼요. 자, 그 날카로운 눈 때문에 매눈, 뭐, 메시아, 불사조, 뭐, 여러 가지 별명을 갖고 있었던 네. 김정우. 자, 현역 시절의 그 감각 그대로 아직까지 유지 잘하고 있습니다. 자, 박수범을 몰아치는데, 박수범 선수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될 텐데요. 아, 다크 효과를 못 봤고요. 캐논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차라리 다크가 여기 없는 것만 못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네요. 이 멀티가 늦어지면요. 안 그래도 지금 불리하게 시작됐던 박수범 선수 입장에서 뒤집기가 힘들어집니다. 저거입니다. 20경고 때문에 이 멀티가 취소당한다는 것은 해철이 6개째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네요. 업그레이드 히드라 웨이브 이거 뭐 투가스로 감당이나 되겠습니까? 와, 원래 김정호 한 시즌 쉬고 나온 이유가 있는데요. 근데 왜 이래? 나 김정호야. 그 아직 그걸 보여주는 거. 기본이 다르지. 네. 내 클래스가 다르지. 나는 스타리그 우승자 출신이야. 거의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거 박선우 선수는 이제는 지키는 플레이밖에 못하죠. 하이템플로가 있어서 수비는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센터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고 저그는 히드라 하이브 다 돼요. 예. 네. 그러니까 투스타 게이트를 간 게 지금 시점에서는 돈 낭비가 된 버린 겁니다. 그러네요. 결과적으로는 네, 다크 템플러가 뭐 빈틈 만들고 싶어도 만드는 게 불가능하고요. 예, 네, 셔틀이나 이런 것들 로보틱스 가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투스타에다 돈 다 썼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저글링의 웨이브가 지금 쭉 네. 몰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각 종족 가운데 비용 효율 대비 가장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게 뭔가 저글링이거든요. 근데 또 하늘에는 이렇게 요격하기 위한 아이고 그것도 두 개. 질러 일렬로 쫙 펼쳐서 네. 질러씨 동일하게 안 돼 있으면 네. 이렇게 막 바꿔주는 거예요. 아, 저그의 이 원초적인 네, 저글링으로 지금 승부를 효용성이 다르잖아요. 네. 그럼요. 비용 대비 짱입니다, 김정우. 아드레날린이 안 돼도 괜찮은데. 야, 이거 컷웨어가 지금 그냥 뭐 추풍낙엽 하나둘씩 떨어지는데요. 네. 질럿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게 지금 뭐 저그는 원하는 그림 다 되죠. 투사 게이트의 부담은 제공권을 내주는 게 필연적인데 이거는 와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고요. 김정은 선수가 이걸 셔틀 나고 뭘 하고 지금 한다 하더라도 이미 때가 늦었어요. 세상에. 저글링만으로도 사실은 예,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새 럭커까지. 아,
가장 프로토스 입장에서 열받는 상황이 이런 거거든요. 너무 기분 나쁠 때, 그 옵저버도 없는데 러커 올 때인데, 자 그래도 아 캠플러, 자 캠플러를 지켜야 돼. 자 캠플러라도 캠플러. 어떻게든. 아 근데 캠플러도 아. 자 하나 아. 한 개 이상 잡히면 안 됩니다. 돈 네, 없어요. 네. 가스가 없습니다. 자 하나까지. 아 나머지 와, 열심히 돌면서 셋은 지켰네요. 네 박성호 선수가 어려운 게 이제 히드라의 어떤 부담감. 하이 템플러는 필수적이니까 하이 템플러 뽑아야죠. 옵저버 뽑아야 되죠. 네 이게 지금 가스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자 그래도 어쨌든 박성호 선수가 이걸 타개할 수 있는 건 항상 프로토스는 뭔가 이렇게 수비적인 입장에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적 상대로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 견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견제가 없는 이상 막다가는 경기가 끝나요. 네. 자 셔틀은 일단 다 와 있기는 합니다. 네. 뭐 이란으로는 역시 뭐 다크 템플러 같은 거 드랍 같은 거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그 틈을 주지 않아요, 김정호 선수가. 그럼요. 시야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 빈 틈을 뚫는 건 좀 어려워 보이고. 일단은 병력을 모으면서 6시까지 나가긴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상대방이 뭘 하고 있나 알아야 돼요. 하이브를 갔나 뭐 검을 뭘 짓나 이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어렵고 힘든 경기지만 박수범 선수에게 포인트는 어쨌든 말씀드린 셔틀 플레이입니다. 네. 시야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셔틀을 활용해서 활로를 찾지 않으면 그 셔틀로 시선을 분산시키고 6시를 가져가던 추가 게스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기려면은. 예. 오, 자, 옵저버를 보내봅니다. 일단 질럿들은 공일업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이 옵저버에서 시야를 틀어서 셔틀을 보내긴 해야 돼요. 네, 그런 정도의 견제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오, 이것도 와, 역으로 똑같으니까 반가워 네. 안녕 네. 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플레이의 쐐기를 막는 게 바로 유탈이죠. 유탈. 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템플러들도 굉장히 긴장해야 되겠고요. 자 본진 쪽에 그리고 몇 기만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 자, 리버가 아... 지금 없는 가스 다 짜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리버로 유닛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맞춰주고요. 그리고 드라군으로 좀 지켜줘야 되거든요, 하이 템플러를. 아! 아 템플러! 이거 진짜 스톰이라도! 템플러! 와. 그것도 피했어요, 한 번! 야, 이거는 진짜 제대로 막습니다. 템플러 다 잡혔어요. 자원 관리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그러게요. 깔끔해요. 네. 네. 200대, 300대 거기서 왔다 갔다. 네, 이 정도면 사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피지컬이 떨어지면서 자원이 원하는 만큼 쓰지 못하고 네. 이게 가장 안 좋은 건데 현역 때 못지않게 지금 돈을 잘 쓰고 있어요. 아주 훌륭해요. 네. 본인이 원하지 않게 저축이 자꾸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네 움직임이 아주 깔끔하고요. 네. 마우스 컨트롤도 그렇고 보통 선수들끼리 얘기할 땐 마우스 움직임 보면은 뭐 서로 간에 클라스가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곤 하는데 그렇죠. 예,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모습 좋아요. 아 근데 공중은 완벽하게 김정우가 장악을 하고 있고요. 6시 이후에 떠나질 못합니다. 이렇게 버티기밖에 없습니다. 버티기 6시 먹고 김정우 선수가 그래도 약간 좀 무리할 때 무리하는 선수잖아요. 그런 걸 역으로 이용해야지 지금 한 번 맞고 호수비 이후에 나가서 멀티 견제 이런 것밖에 없어 보이네요. 네, 버틸 때까지 네, 노련미를 갖추긴 했어요. 이러면서 짜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멀티를 또 김정우 선수는 이어나가고 있고 결국엔 뮤탈로 하이템플러나 셔틀을 네. 못 쓰게끔 노력을 타면서 울타리스크만 갖추면 되거든요. 네. 자 근데 뭐 템플러 계속 요격이 오고요. 지금 저글링들 소수 계속 보내면서 여기저기 흔들기 하고 있습니다. 네. 공방이럽 누가 막 찍고 안 봐요? 그렇죠. 네. 네. 아 뭐 저글링이니까 네. 이게 6시를 지금 타이밍에 돌아가게 해줘도 포스가 힘겨운 상황인데 이걸 이렇게까지 늦추고 있어요. 집요하게 네. 아 반면에 오늘 박서범 선수의 컷웨어 관리는 진짜 안 되네요. 그러게요. 야 이건 뭐 컷웨어가 원래 하늘의 왕자잖아요. 하늘의 왕자 커세어인데 뭐 스콜지랑 뮤탈이가 그냥 뭐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지금 왕자를 내려놔야 네. 되는 그런 상황. 예, 왕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스콜지가 짱이네요. 네. 자, 이 셔틀이 뭔가를 좀 해주길 바랄 텐데요, 박수범 선수. 리버와 같이 자리 잡고 밀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이는데 자, 이게 어쨌든 플레이그도 조심해야 되고 네. 한 방에 잘 싸면 몰라요. 문제는 리버나 하이템플러는 플레이그 예, 변수를 만드는데 최고의 유닛이라서 그렇죠. 그걸 믿고 가야죠. 자 리버 그리고 리버 있습니다. 리버 두 기예요. 자 근데 뮤탈로 어쨌든 샷을 걸었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짧게요. 자 리버가 자 스톰을 맞으면서도 결국 리버 하나 요격.
이러면 리버만 강제 어택해서 자꾸 빠질 수 있거든요. 네, 5초 남았어요. 그 힘든 상황에서 박소원 선수가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긴 했어요. 그 타이밍이 뭐였냐면 결국 조합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네. 이 스플래시 힘으로 뚫었어야 되는데 리버를 좀 이게 좀 크긴 하거든요. 아, 저거는 웨이브가 아직은 그렇게까지 뭐 엄청난 모습은 아니고요. 네. 그래도 드라곤만으로는 좀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러커 버려고 했고요. 네. 안쪽까지 자 테플러가 사이오닉스 통을 네. 자 지져주기는 하는데 어쨌든 박소원 선수 여기서 승부를 내야 되는 거고 김정우 선수 입장에서 막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질럿 더 왔어요. 질럿 드라곤만 남은 상황이면 결국은 한 8, 9회 차례 저울링으로 막아요. 예. 여기서 이 병력 전부 다 잡히면 미래 없습니다. 자, 다크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서 박소원 선수가 그 프로토스의 근성인 한 방을 지금 시도했었던 건데 끝까지 네. 해봐야죠. 그래도 자 그래도 닥터플러까지 하나 던지다 네. 아 근데 플레이그 맞은 드래곤들은 저글링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박소원 선수 이거 알아야 돼. 여기서 빼는 수가 이 경기를 못 이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보내는 건데 근데 저그가 더 많이 나와요. 네. 원래 저그와 싸울 때 프로토스 병력이 뭐야 꽤 남아있는데 이게 꽤가 아니라 진짜 많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바깥쪽이 효율이 안 나와서 네. 와 저그는 얼마든지 뽑아서 쭉쭉 보낼 수 있는 종족이고 막 보냅니다. 네, 프로토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 한 개가 소중한데 야 여기 좀 출혈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중요한 건 이제 울타리스크가 조금씩 쌓이고 있다는 거고 예, 저 울타리스크를 마땅히 제거할 이게 리버가 참 좋긴 네. 했는데 아 힘드네요. 자원임 없어요. 박수범 막았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상대 멀티지역으로 울트라 저글링까지 쭉쭉 네. 보내고 있어요. 이때부터는요 상대 기지나 건물 클릭 안 해도 됩니다. 아 그냥 쭉 지지 그냥 미니맵보고 어택만 찍으면 되는 거고 네. 박수범의 그냥 머리 위에서 아이고 프로토스 따위가 어디 감이나 맺어본 김정우에게 그렇죠. 오랜만에 등장했는데 나의 재물이지 이런 느낌처럼 상대를 죽눌렀습니다. 네. 클래스까지 살아있다. 와. 이런 걸 보여준 김정은이에요. 와 진짜 오랜만에 은퇴 이후에도 뭐 9개월 넘게 아예 방송 경기 자체를 안 했던 게다가 스타1은 또 얼마나 오랜만에 이렇게 경기를 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1에서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면서 우승하던 그 당시에 김정우를 다시금 되새기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 보여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김정우 선수가 승자전으로 그리고 박수범 선수는 아쉽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패자전으로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패자전에서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봐서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1경기에 이어서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는 윤영태 선수와 김태영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